사실 졌을 때마다 아쉽다라고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서. 근데 오늘이 이번 시즌에서 거의 좀 제일 아쉽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. 좀 아쉽긴 하네. 조금 이 매번 이 아쉬운 이 한 끝을 채우기만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너무 아쉽고 다음 경기 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사실 졌던 판들이 다 아쉬운 거니까 졌던 판들에서 뭐 어떤 행위든 플레이든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해냈으면 좋았으려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우선 저희가 그 정규 시즌이 끝나고 때부터 해서 저번에 인터뷰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실력이 잘 올라오고 이번 프로에서 KT 이기면서 더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이번 전지에서 더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, 앞으로 나한테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계속 잘해주다 보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뭐 다시 열심히 해서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우선 당연히 이런저런 부분에서 이제 코칭 스태프들이나 다른 선수들의 이런저런 배려와 조언들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시드 선수 본인의 그런 경우에는 이 코너 저거 KT 같은 경우 이제 지면은 끝이라는 이런 좀 중요한 큰 무대, 다전지에서 본인이 되게 잘 집중해가지고 본인 플레이를 잘 할 수 있는 것이 좀 잘하는 거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. 우선 매드팀에서 뱀빅하기가 생각보다 이런저런 부분에서 너무 있는 편인데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을 생각했습니다. 그 보도에 대해서. 그래서 대회에서 한번 해봐야 되는 거로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물론 졌으니까 이제 그 1세트가 너무 아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서 의문을 풀고 넘어갔었기 때문에 또 마지막 세트까지 갈 수도 있었던 거로 생각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. 레드팀에서 못 이길 만한 정도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고요. 이제 하나는 그래도 블루팀의 그런 장점이 조금 있다거나 왜냐면 조금 여유를 쓸 수 있어가지고 원하는 구도를 살짝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만 레드팀에서도 못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